테슬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. 네.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악평들도 있기는 했지만 예. 새해 그리고 연말에 또 700달러를 넘어섰고 네. 지금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틀 동안 지금 하루 동안 네. 네,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 언제까지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될 것 같아요.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?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?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테슬라 매니아들 그리고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저를 뭐 평가하거나 비난하실지 몰라도 테슬라 주가 일간 차트 띄워놓고 저의 견해를 밝히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불나방입니다. 불나방. 네, 저는 도저히 이런 차트를 보이는 이런 회사에 연간 해봐야 50만 대 꼴랑 파는 그런 회사에 저가 뭔 대단한 건지는 몰라도 전기차 회사가 지구상에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이거는 그냥 튤립입니다. 그냥 튤립이에요. 가장 섹시해 보이는 튤립에 불과합니다.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동의하시기 힘들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.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아직도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. 물론 골드만삭스는 780불 간다 했나요? 780불 찍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갈 수도 있고 JP모가는 90불 간다 했나요? 뭐 이런 이런 종목일 뿐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가는 놈이 올라타야지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이미 여기 이 종목에 몸을 실은 분들은 애써 먼저 털고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죠. 워낙에 잘 가니까.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이 정도라면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서의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지임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